오늘 마가복음 강해는 오늘 못 마치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5장을 다 여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 12해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사건 사이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21절을 좀 볼까요? 한 넉 절만 저하고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시작. 냉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나님과 와서 예수를 보고 바람에 엎드리며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이르사 안되라. 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은 큰 무리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 목격하는 청중 앞에서 한 사람이 엎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돼 있어요. 이 당시 유대사회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백성들을 교육하고 백성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관리하고 종교 지도자죠. 그런 사회적 높은 신분의 위치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 이 사람의 인생의 위치나 사회적 위치가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회당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회당은 그런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자, 23절에 보시면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앞뒤가 뭐가 좀 안 맞죠? 회당장,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살리리라. 근데 정작 자기 딸은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좋죠? 이것은 정확하게 그 시대 유대교가 부딪힌 시대적 한계입니다. 더 이상 이 회당의 제도와 회당의 생성되는 내용으로는 백성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내가 살리리라 라는 아이러니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 외동딸마저도 살려내지 못하는 절망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황이 급박했는가 하면 모든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 나사렛 무명 청년 앞에 이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만큼 이 시대가 절박했고 이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 절망스러웠다는 얘기를 이런 그림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길을 나섭니다. 24절을 잘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어떤 한 사건의 주인공과 그 뒤에는 큰 무리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큰 무리는 그 시대의 배경이라면 야이로는 대표적인 무리입니다. 이 큰 무리는 사실 같은 입장에 처해진 유대 공동체예요. 그 대표적 그림으로서 야이로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야이로, 내가 살리리라. 그런데 죽어가는 딸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요 회당장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처한 절망의 모습이고 유대가 맞닥뜨린 시대적 한계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갑시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체도 신이세요. 원격으로 치료 못하나요? 어떤 때는 원격으로도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는 수고를 하십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뜬금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오늘 12회 동안, 여기도 또 숫자가 12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그 샌드위치 형식으로 구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을 앓았던 횟수가 12회입니다. 12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숫자는 충족수입니다. 이게 뭔가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작용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슬쩍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매우 긴 본문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를 남겨놓고 있죠. 자, 25절을 보세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를 혈류증을 알았으니 얼마나 이 인생이 피폐되고 고단했겠습니까? 여기 혈류병을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못된 인식 세계에 갇혀 있었는가 하면 세 종류의 인생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 당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식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째, 여자로 태어난 걸 부정하다 했습니다. 둘째, 이방인으로 태어난 걸 부정하다 했습니다. 셋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한 인생인데 그 부정한 자가 유출병을 앓고 있어요. 유출병은 가장 부정한 병이에요. 여인들이 앓는 병 중에 가장 부정한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12회 동안 앓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여인은 인생으로 놓자면 회복이 불가능한 여지가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이런 여인은 절대 길거리로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왜? 레위기에 보면 이 여자가 손 닿는 것마다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에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죽음을 막기에는 이 여인의 심령이 너무나 절박했죠. 그래서 아마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볼까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괴롭게 한 의사였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당연한 귀결이겠죠? 가진 게 다 허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가던 차입니다. 이 중하여 가던 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절망을 그려낼 화가가 있을까요? 소설가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씁쓸하고 소외되고 절망스러운 표현이 어떻게 더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탕진이 되고 거리로 돌아다닐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그마저도 더 병이 중해져 가던 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29절 다 같이 시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 분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 청중이 바짝바짝 에워싸서 지금 밀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 청중 한복판에 이 여인이 끼어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마치 이 여인을 두고 한 말 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모든 체면 염치 불구 다 겉옷 붙이고 거리로 뛰어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청중 틈에 끼어들어서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바짝바짝 에워싸서 누구나 예수님에게 옷 한번 스쳐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스침과 이 여인의 손댐은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자, 그리고 본문을 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인의 자리에서 나란 줄을 보고 수술하시고 예수께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고양이 옷에 손을 대었느냐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정확히 하셨어요. 이 여인만 손을 대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입었던 옷이 또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왜? 바싹바싹 에워싸 밀고 가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만 접촉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접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똑같은 접촉이었지만은 거기에는 간절함과 믿음과 어떤 열망을 담아서 인격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진 접촉이었어요. 그 수많은 청중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겠고 정말 이 여인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접촉을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 앉았다 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런 열망과 기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손대는 접촉, 예배자. 자, 그런데 31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제자들의 인식 세계였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미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을 물리적 접촉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찾았죠? 분명 이 청중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간열이지만 연약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원과 열망을 담아 손댄 자가 분명히 있다. 의도적으로 손댄 자가 있다. 근데 제자들은 아 지금 이렇게 청중이 에워싸 미는 거 안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밀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분명한 인식의 한계였어요. 차이였어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시작. 여기 오역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 하나 있어요. 사실을 여쭈니가 아니라 진리를 여쭈니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여쭈니. 자, 여기서 여인의 두려움은 뭘까요? 어떤 성격의 두려움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순간 찬송과 기도를 터뜨렸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떨림입니다. 아멘. 경건한 떨림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진리를 묻습니다. 진리를 여쭙습니다. 자, 그런데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고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사건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레위기 15절을 보세요. 15장.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레위기 성경은 아주 읽을수록 놀라운 책입니다. 1절서부터 저하고 천천히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 15장 구약 앞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자, 여기 유출병이 나오죠? 혈류증을 얘기합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눕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환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환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앞을 잘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환자의 옷에 손을 대면 그 정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가라 그럽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여인의 태도를 잘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댄 행위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고단한 인생과 병든 몸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즉 이 말은 당신이 내 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 열두 해나 그 병으로 고난을 당했던 여자가 그 고쳐낼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을 끌어안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부정한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뭐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속의 주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각을 높이 띄워놓고 두 사건을 한번 엮어보십시다. 지금
어디 가다가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열불이 나겠죠. 지금 집에서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가다가 한가롭게, 물론 이 열두의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는 한가로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죄악을 전가시켜버려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중에서도 가장 부정했던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시나 잘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할렐루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아마 이 여인의 평생에 가장 복된 소식을 듣는 현장이고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 병과 내 죄를 저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주님을 정확히 구속의 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 정한 자의 손을 대면 그 정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오욕을 뒤집어 쓰고 말 없이 죽으셨어요. 또 주님은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줄 아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여인을 따라 그리고 고쳐냅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의 사건과 이 딸의 기적의 사건은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까요? 즉 지금 유대 공동체로는 희망이 없다. 유대 공동체는 그때까지 회당이라는 성전이라는 율법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더 죽이고 있었어요. 생명을 죽이고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시대를 숨막히게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내용이 가르침이 백성들을 살려내고 백성들을 지능케 만들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교화시켜서 백성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어요. 그것이 야이로의 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이 열두 해 동안 절망에 놓여있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자기의 대속의 죽음의 메시지로 고쳐내면서 이 길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새로운 십자가의 공동체와 대안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열둘이 갖는 암시된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두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는 회당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살려내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를 이 사건 속에 감추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대안적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은 자기의 죽어가는 딸마저도 고쳐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주님만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민족의 숨통이 끊어져 가던 이 절망의 시대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을 뿐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새로운 십자가의 대안적 공동체를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자,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34절을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요 뭐 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의 소망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카메라 렌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회복은 중간에 어떤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하였나이다? 죽었나이다. 어쩌면 좋죠? 아니, 그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죽은 거나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소식은 죽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유대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꽉 붙들고 숨통을 쥐어가던 로마 치하의 유대 종교는 회막의 이 회당의 종교는 성전의 종교는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망이 선고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은밀한 은닉성을 얘기합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보니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떠들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해요.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정확한 상징적 그림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만 난무하고 떠들고 울고 통곡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시대 종교가 그랬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시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마치 열두 해 동안 피 흘리던 여인의 모습이었고 죽어가던 야이로 딸의 그림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울고 떠들고 통곡밖에 남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유한 소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뭐예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잔다 또는 성경에서 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전형적인 무슨 용어인가 하면 부활 용어입니다. 잔다. 자는 것은 뭘 전제하죠? 깨어나는 걸 전제해요.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뭘 암시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숨 끊어진 물리적인 죽음만 보고 통곡하고 떠들고 울며 난리를 치는데 조용히 해라. 잔다. 즉 일어날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제가 못 읽겠어요.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자, 앞을 보실까요? 뭘 잡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왜 손을 잡아요? 항상 성경의 손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능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손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그림이에요. 죽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손대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슬피 울며 동리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마을 밖으로 무덤가로 향해 갈 때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을 만납니다.
이때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하나를 하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 슬픔으로 가득 찼던 어머니의 품에 죽었던 아들을 돌려줍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손대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한테 손댐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어요? 이르시되 달리다굼 했어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달리다굼은 무슨 뜻인가 하면 조용히 아침에 엄마가 깨우는 소리입니다. 예, 은태가 일어나야지. 근데 되게 이제 우리 한국 엄마들은 입을 확 제끼면서 야,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냐 빨리. 너 출근 안 해? 학교 안 가? 그러면 애들이 더 미치죠. 근데 이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침에 조용히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소리예요. 근데 이 단어가 뜻밖에도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 당시 좀 상식 있는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정통 히브리인들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용어입니다. 달리다굼, 뭘 말할까요? 여기에 사람들을 제한시켜 일부만 따라오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만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죠. 서로가 얼굴만 봐도 서로가 마음속에 교류가 되는 어떤 암시들이 있어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형제 힘들지? 조금만 참어. 주님 곧 오셔. 이런 암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서로. 어, 왜 웃어요? 이 중요한 암시를 왜 웃어요?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 아람어를 썼느냐? 달리다굼. 지금 절망스럽지만 어둠만 깔린 것 같지만 지금 아무 방법이 안 보이지만 달리다굼. 자, 옆에 사람에게 조용하게 속삭이듯 달리다굼 해보세요. 자, 서로 알아들으세요. 달리다굼. 그 뜻이 뭐냐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해석을 해놨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비웃고 통곡하고 울고 떠들고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바로 부르러 가. 그 시간에 다른 의사에서 갔으면 혹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미쳤지? 별의별 비난과 별의별 악담을 다 했을 거예요. 막 댓글 악플 달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전 이 게시판 때문에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뒤로 하고 소녀에게 사실은 죽었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아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일들을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속으로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태근아, 달리다굼. 제 이름이 태근이에요. 할렐루야. 클 태자예요. 클 태자. 키는 작지만 클 태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근자예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가 크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에? 나타난 게 커서 뭐예요? 뿌리가 커야지. 에. 자, 결론이 이상하지만 결론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몇 살이라? 아니, 이 나이를 왜 자꾸 밝혀요?
근데 이 나이도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부터 어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12살부터 어른 구실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어른이 돼요? 어떻게 어른이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꾸 나만 보지 말고.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뭘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도 들녘에 저녁이 되어 황혼역에 허기진 백성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뭐라 그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그냥 허기진 배를 채워주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어른이 돼요? 먹여야 어른이 돼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어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3.1 운동을 하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흥겹게 붙들리는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께 가까이 문승진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다같이 한번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복음의 불모지 땅에 영적인 아프가니스탄 같은 땅에 이제 사랑하는 종과 25명의 복음의 동지들이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복음의 능력 믿고 갑니다. 우리 그레이스 3.1교회가 더욱더 온 지역에 똑같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삶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